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. 안녕하세요, MBC 아나운서 박연경입니다. 우리나라 최고의 사이클팀이라면 어디겠습니까? 바로 LX 사이클팀인데요. 제가 또 LX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오늘 사이클팀과 함께 실제 훈련 코스를 같이 좀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분들을 직접 모셔봤는데요.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야. 멀리 오셨어요. 반갑습니다. 네. LX 사이클팀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사이클팀이잖아요. 그렇죠. 선수들 좀 경력과 이력들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말하면은 지금 오늘 밤새야 되기 때문에 네. 제가 좀 가만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. 밤새도 좋으니까 조금만 좀 해주세요. 간단히 말할게요. 그러면 네. 여기 제일 잘생긴 여기 이 친구는 네. 서울 출신이고 2019년도 한국 도로 챔피언. 사이클 쪽에서 또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저 선수고. 아, 그만하세요, 코치님. 예. 안녕하세요. 저는 LX 사이클팀 김유로 선수입니다.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목소리 들어봤죠? 네. 성우 목소리잖아요. 네.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. 중간에 코치님만 좀 살짝 빠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인기하면 너무 가로막고 있는 거.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. 빠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보자. 여기는 박성웅 선수입니다. 한국 챔피언 현재. 이 선수가 말을 못해갖고 죄송한데 제가 조금 추가 소개를 하자면은. 아, 네네. 아, 그래. 코치님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. 예. 2020 한국 도로 챔피언의. 네임 박상웅 선수입니다. 우리 또 우리 팀의 또 자랑. 우리 여기 나 우승국 메카닉 코치인데요. 네. 한국에서 이 자전거 정비에 대해서는 1등이라고 보면 되죠. 아, 그럼 선수들 예. 뭐 자전거 뭐 대회 나가기 전에 직접 좀 정비를 도와주시고 하는 거예요? 자동차 이 카레이싱 하면은 네. 거기 메카닉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우리 똑같아. 네. 자전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버려지는 시간도 있고. 그렇죠. 시간이 1분 1초가 소중하잖아요. 바로 사실.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. 그래서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일단 뭐 제가 사이클의 메카닉의 중요성까지 아니 잠깐 나는 안 중요해? 아유 중요한데 그냥 뭐 이제 지금 해야 돼요. 메카닉 코치님이 주인공.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띄우는 거 아니야? 나 죽이고? 말씀하시라고 하세요.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자 LS 사이클팀 장선재 코치입니다. 코치님도 태그마크가 있으셨어요? 아 저 왕년에 한 따까리 했는데 죄송한데 뭐 그냥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거는. 아 네. 자신 있으니까. 우리 선수들도 이 자리에서 코치님한테 할 말이 있다. 나 너무 힘들었다 이런 점 이럴 때 뭐 그런 거 없을까요? 힘든 거는 많았지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. 오, 네. 전좀 믿고 따르시는 네네. 편이군요. 박상호 선수 어떠세요? 이건 기회야.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. 좀더 유하게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. 좀 하시면서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?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뭐 크게 힘든 건 없고요. 어떤 질문을 좀 붙여줬어요? 여기까지 망했어. 나 죽이는 거구나? 이번에 여기. 아, 네. 코치님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을게요. 대화가 필요해. 아니 우리 코치님이 또 사이클 뭐 너무 좋아하시니까 사이클로 삼행시 한번 가죠. 삼행시. 갑자기? 네. 이런 것도 바로바로 해야 재밌거든요. 싸! 사이클 어렵지 않아요. 오! 이! 이놈들도 타는데? 오!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죄송합니다. 나 갈래. 엉망진창. 잘 가야겠어. 엉망진창. 나도 했으니까 아나운서님 한번 해보시죠. 갑자기요? 사이클로? 오케이. 사이클 말고 자전거로. 자전거! 얘 자꾸 낚아채는데. 제가 오늘... 아, 그래요, 그래요. 좋아요. 얘가 좀 머리가 좋아. 자전거. 잠깐 뒤로 가주세요. 오케이. 자전거 같이 탈래요? 전. 저는 혼자는 자신 없는데. 더. 엄마. 아, 정말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아니
근데 선수들 타는 자전거는 좀 일반 자전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? 제가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어요? 아 그럼요, 얼마든지. 우리 또 자전거 전문 쪽은 우리 우승구 코치가 또 전문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. 우와, 아 일반 자전거랑 확실히 손잡이 위치부터 다르네요. 아니 한번 들어보게 한번 해드려봐. 한번 들어보세요. 이거 저는 쉽지 않을까요? 어떻게 어디 잡아? 여기 잡고 잡고 한번 들어봐요. 무게 하나 둘 셋. 오 봐봐 가볍지? 아 진짜 가볍구나. 네 진짜 가볍다니까 내가 말했지. 되게 가볍네요. 아니 일단 국산 거라고 해서 저는 좀 놀랐는데 기존에 보면 이제 외국 제품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? 기본적으로는 이탈리아나 뭐 이런 쪽 제품들을 좀 많이 쓰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스폰 받고 있는 프레임이 이제 US. 이게 저희 국내 브랜드. 아, 국내 브랜드예요? 예, 메이드 인 코리아이고요. 이 브랜드가 이제 나노카본에 되게 이제 강한 그리고 프레임도 좀 더 하이클래스. 그리고 이제 부동계도 효율적으로 원래 이제 림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림에서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건데 차량이나 오토바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디스크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. 좀 더 안정감 있는 코너링이나 그런 주행감을 좀 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기어, 휠 이렇게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스폰 받고 있는 그런 몸체. 자전거 한 대 가격이 어떻게 돼요? 지금 요 정도 세팅은 연습 세팅인데 여기에 한 1200 정도? 1200만 원이요? 예. 거의 웬만한 뭐 차 한 대 값이네요. 우리 선수도 이거 두 대씩 갖고 있으니까 두 대씩 있으세요? 차 두 대씩 갖고 다닌다 보면 되는 거죠. 자전거는 있는데 이게 자동차다. 이게 진짜야. 그러네. 아니 오늘 훈련 코스를 제가 뭐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코스가 어떻게 돼요? 저희가 나가는 데는 실제 시합 코스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어요, 우리가. 그래갖고 여기서 자굴산이라는 코스인데. 자굴산이요? 자굴산. 네. 어떤 산인데? 네. 그 좌구산. 네네. 저희가 이제 훈련 나가는 데가 자구산이라고 있죠. 자구산이요? 네, 반사가 있어서 네. 어떻게 올라가실지는 모르겠어요. 힐링할 수 있다, 뭐 힐링 코스를 체험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내려왔거든요. 서울에서 지금 내려왔잖아요, 아침에. 그치. 6시에 내려왔는데 힐링이 아니라 힐링 되는 거 아닌가요? 충분히 안 합니다. 우리 선수들이 이 밀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밀바가 이제 자전거 타고 있으면 뒤에서 밀어줍니다. 자동으로 그냥 자전거 페달을 안 굴리셔도 갈 수 있어요. 아 정말요? 네. 아 이따 알려드릴게요. 가만 있어봐. 아, 알겠어요. 저기 오늘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우리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죠? 아 그럼. 두 분이 하신다면 저 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혹시 안 하실 거죠? 저는 은퇴한 지 4년 됐기 때문에. 아, 네, 좋습니다. 예. 그럼 바로 지금 가면 될까요? 자, 그럼 바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상태나 뭐 기아 잠깐 봤는데 괜찮은 것 같고 뭐 공기압도. 아나운서님 이거 자전거 같이 가는 거 가능하시겠어요? 아 제가 동네에서 5분 10분 맨날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. 유명한 카페가 좀 좋은 데가 있는데 아나운서님이 확실하게 거기까지 완주하신다면은 커피 한번 쏘겠습니다. 가능합니다. 만약에 근데 내가 성공하면 코치님이 사시고 내 지갑 열어. 코치님이 지면 제가 사비로 사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훈련 코스를 제가 체험해 보러 가보겠습니다. 함께 따라보시죠. 나 진짜 잘 보자 내 잘. 아 정말 코치님 말 진짜 많으시네. 아, 내가 막아줄게 안 봐도 돼. 영경이 누나 안 보는 거야.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영경이 누나 오른쪽. 코치님 원래 말씀 저렇게 많으세요? 네 코치님 원래 너무 창조적으로 가는데 장난 많이 치셔가지고. 네. 네. 어차피 차 막고 있어가지고. 그럼 약간 여자친구들이랑 데이트할 때 자전거 데이트하면 되겠다, 그죠? 이렇게 타면 재밌는데 훈련으로 타면 별로 재미없어요. 그 쉬게는 자전거 별로 안 타고 싶거든요. 이게 2위니까 에크스는 돼 있어요. 네. 듣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. 네. 뉴스하고 목관기 걸렸을 때
근데 나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제. 너무 힘들어. 자, 한번 가보시죠. 오, 너무 힘들어.